문제를 줘. 마지막 문제는 이건 최악입니다. 이럴 때 여자들은 남자들한테 정이 떨어진다. 자, 신발 벗는 식당에 갔는데 발냄새 났을 때. 아, 그럴 수 있죠. 아, 그럴 수 있죠. 근데 이런 적은 한 번 있었어요. 응? 진짜 발냄새가 나는 남자를 만난 적 있어. 아, 진짜? 아우, 누나가? 그랬어요? 진짜? 아우, 누나가? 그랬어요? 신발을 신고 있어도. 워커를 신어서 그런가? 신고 있어도? 신고 있어도. 신고 있는데 한다고? 나는. 밑창이 뚫린 거 아니에요? 와. 신고 있는데 한다고? 근데 이제 어쨌든 그랬는데도 만났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아니, 괜찮으니까 좋아서 만났는데 그게 문제였군요. 아, 근데 이게 습관을 보니까 진짜 그냥 이렇게 하고 나오는 거예요. 항상. 아, 발을 안 닦고. 약간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어느 날 얘기를 했죠. 냄새가 난다? 그렇게 얘기해야죠. 2년을 참았다가 얘기했지. 어, 뭐라고 얘기했어요? 그래서 헤어진 거예요? 너무 슬프다. 야, 진짜 진짜 이거 진짜 슬프다. 근데 그 남자 발만 잘 닦았어도 발만 잘 닦았어도 진짜 너무 안타까운 사랑이다. 진짜.